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의 신약 심사 제1부에서 온 히라바야시 케이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신약 심사 제1부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데요. 전에는 이 2부에 있었습니다. 아, 5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심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PMDA의 견해가 아니라 제 자신의 견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선 1번이 이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ICHS9 가이드라인 Q&A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일본의 항암제 개발 상황에 대해서 예, 케이스 스터디도 하나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Q&A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ICH Safety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S1에서 S2, S3, S4, S5, 그리고 S7, S8, S10 이 부분들은 이 개별적인 시험 독성 시험 평가법에 관한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S6는 좀 특정 의약품에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ICHM3는 일반적인 의약품에 대해서 실험을 이제 언제 실시를 해야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M7은 이 DNA 변이성과 관련된 이제 불순물 평가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질환과 오늘 이제 말씀드릴 중증이고 치명적인 그런 암 환자에 대한 그 항암제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의약품은 ICH-M3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에 대해서는 S9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암이라는 질환이 굉장히 중증이고 심각한 치명적인 상일 경우에 최소 필요한 시험만 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그런 목표에서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저 일반적인 의약품과 항암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ICHM3에서 정해져 있는 독성 시험 실시 시기와 관련된 그 예시입니다. 이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각각의 그 임상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임상 시험의 투여 시기에 기간에 따라서 이것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상 실험의 표준적인 조합 이것은 일상 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식 발생 시험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이 3상 전에 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기 전에는 발암성 그리고 이 PPN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있는 여성이 이제 포함이 될 경우에는 EFD가 필요합니다. 한편 그 항암제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페이즈 1 전에 한 달 동안 시험을 하고 그리고 페이즈 3 전에 최소 3개월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 독성 시험이라든가 베테자 독성 시험 EFG는 신청 직전에 제출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S9 이제 내용을 좀 더 보겠는데요. ICH S9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S9의 메인 텍스트가 스텝 4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에 일본에서 S9 가이드라인 통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스텝 5에 해당이 됩니다. S9 Q&A는요, 2014년 10월에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IWG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Q&A가 스텝 4에 도달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통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이 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ICHS9 Q&A의 그 목적인데요. S9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 당국과 기업 그리고 국내외의 그 조화를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S9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시험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이 Q&A의 목적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S9의 챕터인데요. 각 챕터가 이쪽에 있고 그 각각의 챕터별로 이 Q&A가 몇 개씩 있는지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는 7개 그리고 논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에 대해서는 12개 그리고 트라이얼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이제 Q&A가 7개 그리고 그 외에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15개의 Q&A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그럼 우선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7개 Q&A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퀘스천 1.3인데요. 예, 질문 내용은 일반적으로 ICHS9은 환자의 기대 여명이 한 3년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적용 대상 집단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ICHS9은 이 여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생존 예측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이고 치명적인 상태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명이 어느 정도인지도 어느 정도 참조사항은 됩니다. 하지만 몇 년 이상이 되면 이게 뭐 중증이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몇 년 이하면 중증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퀘스천 1.6인데요. 항암제가 환자의 그 생존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만약에 추가로 독성 시험이 필요한다면 어떤 시험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시를 한다면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일반적으로 항암제가 환자의 생존 기간을 더 연장시킨다는 것이 밝혀져 있으면 일반 독성 시험, General Toxicology Test는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독성 실험, 동물 실험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성적보다는 임상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성 정보가 사람에 대한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하는데 보다 적절하고 보다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1.6이 좀 뒤에서도 또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테스트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추가
독성 시험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면 그런 시험은 승인 후에 제출을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7을 보겠습니다. 이미 어떤 암에 대해서 임상 개발 중 또는 승인이 된이 항암제가 또 다른 적응증, 그러니까 중증이긴 하지만 바로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것은 아닌 다른 암에 사용이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임상 안전성 시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쪽도 역시 추가적인 일반 독성 시험은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의 시험은, 그러니까 일반 독성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면 되는데요. 뭐 발암성 시험이라든가 생식 발생 시험 같은 그런 것들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케이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 슬라이드인데요. 우선 대상이 되는 환자 집단에 대해서 보면 우선 저항성, 치료 저항성 또 난치성 암을 앓고 있는 환자, 그리고 저항성, 난치성이 아닌 암 환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면역 보조제 또는 네오 어드주번트 세팅, 스타팅 포인트로서 이 ICH S9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환자 집단이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비임상 실험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기에 대한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험 항목과 시기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일반 독성 시험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시험들, 예를 들면 발암성 시험이라든가 뭐 생식 발생 시험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필요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승인 후에 제출을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실험 실시라든가 제출 시기에 관련해서는 좀더 플렉시비티,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이 라인이 고니. 예, 다음으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비임상 안전성 시험의 그 항목에 대해서요. Q&A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쪽에 보시면은요. 일반 독성 시험의 회복군 설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First in Human 임상 시험, 그리고 또는 3상 전에 실시되는 3개월짜리 독성 시험에서 회복군의 설정이 필요한가라는 그 질문이 2.2와 2.3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서 보시면요. 과학적인 평가. 네, 이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회신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일반 독성 시험에 회복군을 자동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과학적인 평가도 또 회복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신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지지요법에 대한 Q&A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독성 시험에 지지요법 약물, 예를 들어서
항생물질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항생물질을 추가할 때 그 적절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쪽이 이제 answer죠.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지지요법 같은 경우에는 적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경우에는요, 혈액암에 대한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면역 억제에 의한 2차 감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가정한 그런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좀 내용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생식 발생 독석 시험입니다. 배태자 발생에 관한 그 시험이 되겠는데요. 이 시험은요, 그 본 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question answer의 그 어떤 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dose range finding study, 용량 설정 시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배태자에 대한 어떤 치사성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뭐 이런 최기형성에 대한 명확한 에비던스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본 실험의 경우에는 실시할 경우가 실시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배태자 독성 혹은 최기형성에 대한 명확한 리스크가 제시되는 도즈레인지 파인딩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본 시험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아까 나온 발표에서도 이와 관련되는 개념이 소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는 것은요, 생식 발생 독성 시험. Non-human primate study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숭이를 가지고 활용한, 영장류 관련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의 Q&A를 보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적절한 동물종이 원숭이에만 제한되는 경우, 이것은 어떤 생물의약품에 관련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어떤 그 영장류인 원숭이에 제한되는 경우라든가 작용 기전을 통해서 상정을 해서 생식 발생 독성 위험이 그 예상이 되는 케이스 혹은 이 표적 분자 바이오 의약품의 그 표적 분자를 사용한 녹아웃 동물이라든가 혹은 썰게이트 예를 들어서 마우스라든가 렛 같은 어떤 설치류 설치류 같은 항체 그런 설치류의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생식 발생 독성 위험이 나타났을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원숭이를 이용한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이것은 이제 weight of evidence assessment가 되겠습니다. 증거의 무게에 입각해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요, 첫 번째 선택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사고방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명확한 리스크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원숭이에 대한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이 불필요하다라는 어떤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유전 독성 시험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Q&A 항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비보 유전 독성 시험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어느 인비트로 유전 독성 시험에서 몇 가지가 양성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좀 설명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는 유전 독성이라는 것은 암 원성, 그 발암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어떤 베네핏하고 비교를 해도 허용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암제의 경우에는 역시 그 기대 여명이 짧은 그런 어떤 그 질환에 대한 약물이기 때문에요. 클리니컬 베네핏과 비교를 해서 유전 독성 혹은 발암성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 하에요. 어떠한 인비트로
실험을 실시를 하면 유전 독성의 리스크가 명확해질 것인가 라는 어떤 의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은요. 에임즈 시험에서요. 포지티브 양성이라면은요. 인비보 유전 독성 실험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에임즈 실험 이것이 그 음성이지만 인비트로의 염색체 이상 실험이 이제 포지티브로 나왔을 때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인비보 유전 독성 실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상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려할 부분은요 이쪽에 네, bacterial mutation 유전자 돌연변이 유발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염색체 이상 유발성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시면은요 한 분자가 있다 하더라도 DNA에 대해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역치가 없는 유전 독성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쪽에 보시면요. 역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전 독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양성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쪽을 보다 더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비보 유전 독성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는요. 그리고 인비트로 크로모솜 데미지의 경우에는요. 이 실험 자체에 양성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포지티브일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인비보에서 유전 독성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비보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쪽에 보시면은요. 다른 시험에 대한 Q&A를 한 가지로 좀 정리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약물 남용성과 관련되는 평가, 그리고 조직 교차 반응성과 관련되는 평가, 그리고 유즙 이행 태반 통과성과 관련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ACHS9 Q&A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조직 교차 반응과 관련해서는요, 인체 교차 반응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 적절한 동물종이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퍼스트 인 휴먼 시험 이전에 그러니까 이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독성 실험의 시험 디자인과 관련되는 Q&A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First in Human 네, 이것은 이제 그 개시 용량 Starting Dose와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약품이 명확한 리스크를 나타낼 경우 어떠한 식으로 개시 용량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의약품이 명확한 리스크를 나타낼 때 이럴 경우에는 양리학적인 어프로치 그러니까 아까도요 발표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만 메이벨이라는 것이 있었죠. 양리작용을 나타내는 최저한의 용량에 입각한 개시 용량의 설정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노아엘 독성학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 명확한 리스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의 명확한 리스크를 나타내는 의약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면역 아고니스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TGN1412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6년에 발생한 의료사고가 있었죠. 이쪽에 보시면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만성 임파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된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항 CD28 슈퍼 어거니스트 항체. 이 경우에 이제 투여가 됐던 FIH의 경우에 이제 투여됐을 때요.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을 일으켜가지고 중증의 어떤 장애를 발생시키는 이상 반응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례로서는 이렇게 면역 아고니스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용량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소개를 드려보면은요. 여기 메이벨 어프로치와 노아엘 어프로치의 관련성을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양리작용이요. 네, 이것이 나타나는 용량은 그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보다도 저용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양리작용이 나타나는 용량의 최소 용량, 이 부근이 메이벨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고 용량이 바로 노아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엘보다 메이벨에 입각해서 개시 용량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어프로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개시 용량으로서는요. 메이벨, 노아엘이든 뭐 필요에 따라서 안전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전제가 있고요. 자, 퀘스천 3.1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아고니스트가요. 저분자 가공물의 경우에 저분자 의약품도요. 그 면역계에 대해서 아고니스트 작용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메이블 이것은 이제 추정 최소 양리 작용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프로치는 저분자 의약품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요. 적절하다면 이 양리 작용에 입각한 어프로치는 저분자 의약품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작용 기전이라든가 혹은 표적 분자의 독성, 작용 기전이라든가 표적 분자의 특성이라든가 이 양리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 계획에 입각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전부 고려하여서 이 양리작용을 메이벨에 입각해서 브로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저분자 의약품에 대해서 양리학적인 브로치를 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반대로 퀘스천 3.2의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독성학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어떤 Q&A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경우에도요. HSNDD 중증의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 최고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개시 용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아까 그 TGN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이쪽에 있는데요. 의약품이 어떤 이뮨 어거니스트, 면역 어거니스트가 아닌 케이스의 경우에는 적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이 슬라이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시험의 기간에 대한 Q&A가 되겠습니다. 임상 투여 스케줄을 개발 과정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읽어보면 변경 전 스케줄에서 3개월 독성 시험이 이미 실시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추가 독성 시험을 해야 되는지, 한 달 독성 시험인지 아니면 3개월 독성 시험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추가 독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개월 실험으로 충분하다 이런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이제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이제 나왔던 임상 투여 스케줄이고요. 그리고 이 임상 스케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던 3개월 그 시험이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3개월 동안 실시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 투여 스케줄이 예를 들어서 격주 투여 스케줄로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추가 독성 시험이 필요하냐라는 것인데요. 이 대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격주에 한 번씩 투여하는 스케줄을 한 달간 지속시키는 그 추가 시험을 하면 된다고 되는 겁니다. 임상의 그 안전성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성 시험에서는 한정적인 그 평가만 해도 괜찮다. 이것을 허용을 한다는 그런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항목인데요. 이 쪽에서는 4.1의 콘주게이티드 프로젝트 복합제 의약품하고요. 그리고 4.4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항체 약물 복합제이죠. 여기에 이제 약물의 구조를 간략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쪽이 안티바디입니다. 네, 이 안티바디가 이제 표적 특이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링커를 통해서 페이로드라고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이 페이로드는 세포 독성 물질이죠. 그 케미칼 화합 의약품이 결합이 됨으로써 특정한 세포 조직의 이 항종양 작용을 기대를 하고 만들어진 약품입니다. 이 ADC에 대한 이 Q&A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랄만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 Q&A에 4.1에서 4.3까지를 보면 ADC를 평가를 할 때 어떤 시험이 필요한지, 이 ADC 전체를 사용을 한 독성 실험을 최소한 이 동물 1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항체 부분만 가지고 하는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링커 부분 단독으로 시험을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가 않다.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부분이 이 페이로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약물 부분이죠. 자,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비 시험이라던가 페이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페이로드 또는 페이로드 플러스 링커의 독성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GLP 시험, 그러니까 본 시험인 거죠. 이미 규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이제 GLP 시험은 그리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로드의 이 독성이
characterized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payload 또는 payload plus linker를 사용을 해서 독성 시험을 동물 일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설치류가 되겠죠. 이 동물 일종에 대해서 시험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이 ADC 전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물 일종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독성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항체 부분 그리고 링커, 연결체인 링커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페이로드 또는 페이로드 플러스 링커에 대해서는 그 페이로드의 특성이 이제 규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등등에 따라서 동물 일종에 대한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DC의 스타팅 도즈와 관련된 이 Q&A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DC에 대해서 FIH 시험에서의 스타팅 도즈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으로서 제시된 것은 설치류 동물 중 10%에서 중증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 그러니까 이게 STD10이죠. 이 STD10의 10분의 1이라던가 비설치류에서 심각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 그러니까 HNSTD의 6분의 1. 이게 S9이 이건 S9 가이드라인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제 추천 용량으로서 고려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프로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 New Class of ADC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 쪽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FIH 도즈, 그러니까 항체 약물 복합체의 FIH 스타팅 도즈의 기본 이제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FDA의 그 연구자 두 분이 2015년에 발표를 한 논문입니다. 이 STD10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STD10, 이 설치류를 사용을 해서 시험을 해서 나온 이 STD10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이것은 최표 면적 환산의 이 10분의 1로 해서 설정을 한 그 용량을 가지고 이 개시 용량의 타당성을 이미 실시가 끝난 임상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서 진행이 됐던 연구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 인간에서 이 MTD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배로 증량을 했을 때 이거를 3단계 더 증량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ADC에 대해서도 이 설치류의 STD10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 스타팅 도즈를 설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것도 ADC의 투여 횟수에 대한 Q&A가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지금 여기에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요. 그 질문은 세포 독성이 있는 저분자 의약품에 비교를 해서 ADC의 반감기가 연장을 할 경우에 ADC를 사용을 한 그 스탠드얼론 독성 시험은
3주간별로 3주간 간격의 그 임상 투여 스케줄을 근거로 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임상 투여 스케줄이고요. 이 4주에 한 번 임상 투여를 하는 ADC에 대해서는 어떤 독성 시험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대답으로서 제시가 된 것은 최소한 2회 투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독성이 있는 저분자 의약품에 비해서 그 항체와 그 약물을 결합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약물 동태 반감기가 더 늘어나서 반복 투여를 하게 되면은 노출이 되는 양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여를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DC 독성 시험 디자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동물 종류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ICHS6와 같은 인식인데요. 만약에 표적 분자가 어떤 동물에도 뭐 존재를 하지 않는다던가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독성 시험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물 일종 시험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때 이제 혈지류가 대부분 사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우선 4.8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항체 부분이 인간과 이 영장류, non-human primate, 애만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험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4.10입니다. 이 영장류에만 결합을 한다는 것은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숭이 일종을 사용한 독성 시험으로 충분하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불순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ICHQ3A의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불순물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그 threshold. 여기에 이제 qualification threshold가 있습니다. 이 유효 성분의 일일 투여 양에 따라서 이 threshold가 역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threshold보다 불순물의 일일 투여량이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유전 독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 독성 평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두 종류의 인비트로 유전 독성 실험, 에임스 시험, 그리고 인 비트로 염색체 이상 시험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4.12의 퀘스천인데요. 안전성 확인을 위한 이 스트레드홀드를 초과한 불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만약에 케이스 1에서는 유효 성분이 유전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또 유전 성분이 유전 독성이 없는 경우 각각에 따라서 안전성 확인의 스트레이트 홀드를 초과한 불순물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대답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효 성분이 유전 독성이 있는지를 봤을 때 만약에 yes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의약품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유전 독성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효 성분의 유전 독성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ISHQ3AB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역치를 초과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유전 독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대답의 내용입니다. 이 불순물과 관련된 이 Q&A가 지금 이쪽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question 4.14입니다. 항암제라는 것은 비교적 빠른 짧은 시간에 안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제조 프로세스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신청 전 또는 기본적으로 신청 전 독성 시험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불순물이 발견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Q&A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 4.14인데요. 제조 판매 승인 신청에 사용을 해야 되는 독성 시험이 끝난 후에 새롭게 불순물이 ISHQ3AB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스레드홀드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시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대답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arent drug와의 구조적인 유사성, 그리고 독성 알라트 구조, 또 독성 시험 루트 또는 임상 루트 안에 그 불순물이 어느 정도의 농도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저 농도라고 하더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사물의 프로파일, 그리고 환자 집단이라든가 투여 계획 등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추가 실험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순물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이 이제 ICH-M7이 있습니다. 이 Q&A 내용은 ICH-M7은 ICH-S9이 적용이 되는 의약품에도 적용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ICH-M7은 진행성암 S9이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ICH-M7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는 ICHQ3에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그 역치를 보여드리는데 그 같은 슬라이드입니다. 이 Q3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스레드 홀드를 초과하지 않는 불순물, 이 아랫쪽에 표시가 된 이 하늘색 부분도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는 ICHM7에 준거해서 변이 유발성을 평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유전 독성 시험이 아니라 정량적인 구조 활성 상관에 기초한 인실리코의 변이 유발 독성 예측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CH-M7이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독성 시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순물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장기 생존이 기대가 되는 다른 환자 집단으로 이행을 해서 이제 사용되게 됐을 때 이 의약품 안에 불순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대답은 이 제일 앞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용 범위하고도 관련이 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Q3AP 그리고 M7 어느 쪽이나 다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ICH S9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숫자는 좀 적습니다만은 일본에서의 그 항암제 개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바이오 의약품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노크로날 항체, 일본에서 승인된 그 모노크로날 항체의 비율과 또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되겠는데요. 적응증별로 나타낸 것이 되겠는데 그 데이터 자체는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네, 비율상으로 보신다면은요 항암제가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요 그 바이오 의약품의 그 항암제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 의약품을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우선 이제 단클론 항체, 모노클로날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향상으로 보면요, 면역 체크포인트 저해제, 그 면역을 부정적으로 제어하는 인자를 표적으로 한 그 항체인데요. 그래서 면역 기능 억제를 해제함으로써 그 종양에 대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분자로선 PD1, PDL1 그리고 이러한 보시는 바와 같은 그 어떤 분자에 대한 항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항체의 병용요법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것은 아까부터 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체 약물 복합체가 되겠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4개의 그 항체 약물 복합체가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8년 동안에 14개의 품목의 그 초회 임상실험 계획 신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요, 이 이중특이성 항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2018년에 6개의 그 실험 그 계획서가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우선 A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네 가지 품목인데요. 표적으로 삼는 항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물 부분, 페이로드 부분은요. DNA 절단을 일으키는 것이라든가요. 혹은 튜블린을 억제하는 그 세포 독성형의 약물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 방금 이제 슬라이드 보신 것은 승인된 거고요.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서 초회 그 임상실험 계획 신고서가 제출이 된 것입니다. 2018년 10월 시점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해마다 이것이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그 미국에서 개최가 됐던 그 미국의 독성학회에서 개최한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품목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의 내용입니다. 항체 약물 복합체 X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예, X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항체 종양 표면에 나타나 있는 어떤 항체와 그리고 신규 면역을 자극하는 그런 케미칼 약품, 이것이 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ADC가 되겠습니다.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죠. 이것은 면역 세포, 이 면역 세포를요 종양의 미세 환경에 그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 항종양 활성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획하고 있는 그 FIH 시험에서는요, X는 우선 단회 투여고요. 단회 투여를 통해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3주에 1회 투여를 통해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항체 부분요. 항체 부분을 보시면은 사람과 또 원숭이 non-human private 에만 결합을 시킨다는 그런 조건이었는데요. 이러한 보시는 바 같은 상황 하에서 ADCX가 어떠한 그 비임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그 실시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험의 패키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비트로 사이토카인 방출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쥐를 사용해서 그 약물 부분만 보시면요, 약물 부분만을 활용한 쥐의 단회 투여 독성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에는요, 사이토카인 측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C를 활용한 쥐를 대상으로 한 단회 투여 독성 실험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이토카인 측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이용한 ADC 전체의 단회 투여 독성 실험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심혈관 계통의 평가, 카디오바스큘러하고 사이토카인 측정이 양쪽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DC 전체를 이용한 그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반복 투여 독성 실험, 이 경우에도 사이토카인 측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독성 실험입니다. 인비트로 광독성 시험이고요. 이것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패키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페이로드 단체. 페이로드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용이 됐던 세포 독성형을 가지고 있는 약물과는 달리 면역 자극을 하는 화합물, 이것은 이제 신규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우선 그 단체 가지고 캐릭터라이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의 독성 실험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은요, 그 항체 약물 복합물이라서요. 그래서 표적에 대한 어떤 선택성을 높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역시 그 비특이적인 그 작용,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비특이적인 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ADC 전체를 사용해서, 이것은 원래는 적정한 어떤 동물종이 아닙니다만은, 쥐를 사용해서 단회 독성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뭐, 이 내용 중에 가끔씩 나오는 사이토카인의 측정. 예. 이 사이토카인의 그 방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mmune Stimulatory Agent, 그러니까 면역을 자극하는 화합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이토카인의 방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ADC에서요, 세포 독성형 페이로드를 사용한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네,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Q&A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ADC 3주에 한번 하는 3주에 한번 하는 그 임상 실험을 그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요. 네, 이런 경우에는 ICHS9을 살펴보시면 단회 투여 독성 실험을 가지고 뭐 초회 임상 실험을 대체해도 된다. 뭐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Q&A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실시해서 약물 동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ADC의 약물 동태, 그러니까 노출량이 이제 축적된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요, ADC FIH 실험의 그 개시 용량과 관련되는 Q&A를 소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ADCX의 경우에 어떤 접근법이 취해지고 있는가라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몇 가지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독성학적인 어프로치, HNSTD를 사용한 어떤 어프로치, HNSTD를 활용한 것. 이것은 이제 독성 실험 중에서 사이토카인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 이것을 이제 고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개시 용량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DCX의 경우에는 독성학적인 어프로치뿐만이 아니라 양리학적인 어프로치, 메이벨적인 어떤 어프로치도 채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뭐 사례별로 시험 디자인이라든가 개시 용량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례로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인데요. 그 바이오의약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중 특이성 항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블리나투모맙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일본에서 승인이 된 이중 특이성 항체입니다. 예, 표적은 CD19 그리고 CD3입니다. 굉장히 그 단순화시킨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쪽이 보시면 이제 CD19에 대한 이것이 결합 영역, 그리고 이쪽이 CD3에 대한 결합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19 양성의 그 B세포,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종양세포가 되겠죠. 이 종양세포와 이쪽은 이펙터 T세포. 이것을 이제 서로 가교시킴으로써 세포의 어떤 종양 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종양 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블리나투모맙의 그 비임성 안전성 시험, 그 독성 시험의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블리나투모맙 CD19와 CD3에 결합하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사실 그 종의 선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의 CD3 그리고 CD19 이것만을 인식하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팬지를 이용한 독성 실험이 사실 실시가 되었는데요. 침팬지는요, 윤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충분히 높은 용량까지는 설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그 서로게이트 항체를 사용해서 독성 실험을 해서요, 그 대체로 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동물종이 없을 경우에 독성 평가가 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성 실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에 보시는 표는요, 그 실험 신청서, 임상 실험 신청서가 제출된 이중투기성 항체를 몇 가지 조금 나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표적이요, 블리나투모맙과 마찬가지로 CD3와 종양항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도 있고요. 항체 부분이 두 개 모두 종양에 대한 항원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타입일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면역과 관련되는 분자, 이것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몇 가지 그 유형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6과 8은요, 모두 종양 항원에 대한 결합 부분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결합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항체입니다만은 각각 FIH 시험에서의 개시 용량이요, 한편에서는 양리학적인 접근법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독성학적인 그런 접근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전에 따라서 FIH 시험의 개시 용량을 설정하기 위한 접근법, 이것은 서로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는 것이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결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S9 가이드라인 그 Q&A는 항암제 개발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독성 시험의 필요성이라든가 혹은 그 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ADC라든가 또 이중 특이성 항체의 경우에도 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인 그런 접근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